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곧 시작됩니다. 올해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확대되고 도서나 공연비에 대한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. 박명선 기자가 올해 달라진 점을 짚어드립니다.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근로자의 세액 공제 혜택이 한층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. 대상 연령도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34세까지로 확대됐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. 소득세 감면율도 70%에서 90%로 확대됐습니다. 또 문화비에 대한 소득 공제도 확대됩니다.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 공제율 30%를 적용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해줍니다. 대상은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며 2018년 7월 1일 이후부터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으로 도서 구입 등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30%로 적용되는 것입니다. 올해부터는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반대로 혜택이 줄어든 부분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 6살 이하 자녀의 세액 공제 혜택은 아동수당이 지급되면서 올해부터는 없어졌습니다.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오는 15일부터 조회할 수 있고 올해부터는 모바일에서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. KNN 박명선입니다.